있는 부심들의 상황을 체크한 이후 키스를 물었습니다. 전반전 대 아, 눈치만 됐어! 아, 눈치만 빠르게 소유가지 선수구를 뽑아냈는데요. 아, 27번이네요. 27번이면 박성재죠. 아, 양팀은 이렇게 하면 이제는 더욱더 다급해질 텐데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올라가는데 헤딩! 아,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아, 선수가 드디어 따라갔습니다. 한 누군가요? 아, 순간적으로 득번호를 저희가 놓쳤는데 아, 신민수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죠? 네, 지금 약간 사선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 선수사입니다. 올렸어요. 반대쪽에 김영철! 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양은 네.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확인을 좀 해보는데요. 자, 36분 정정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서유가 다시 한 골을 앞서갑니다. 자, 왜 10명으로 네.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할까요? 청주 시민구단 왼발 최영남 올렸습니다. 왼발. 아, 박았어요. 필드로 됐어. 골! 야, 이거 공격하자마자 동점골 터집니다. 조영민! 조영민 선수가 바로 동점으로 따라잡습니다. 야, 이 골이 가지는 의미는 좀 큰데요. 아, 네, 굉장히 크죠, 지금. 후반 1분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가진 시계로는 1분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50여 초 만에 골이 터졌는데요. 나 이 부분은 글쎄요. 정일수 감독으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아, 양주 좋아요. 역시 그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패스를 끌어내고 바로 역습을 이어가서 골을 기록합니다. 역전골이에요, 최영남. 아, 양준호 후반전 3개의 슈팅이 네. 오늘 1승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 최영남이 지금 양준호 팀 내에서 좋은 1위인데 공뿐만 아니라 골까지 기록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바라보네요. 광주하는 오늘의 팽 왼발 각도 걸렸습니다. 아, 좋아요. 자, 놀랐네요. 이쪽에서. 자, 이게. 아, 이거는 한진구 골키퍼의 판정이네요. 골키퍼의 완벽한 미스예요. 자, 이렇게 또 골이 터집니다. 아, 오늘 양주가 신점하는 장면들은 계속해서 아쉬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정정현 선수인데요. 네. 이 실점은 완벽히 강진구 선수의 실책이죠. 오늘 정정이 꽤 난리죠. 자, 전봉이에요. 아, 전봉! 전봉! 내려야죠! 전봉! 자, 제가 전봉 선수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시 한번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야, 오늘 결국 7골을 보내요, 저희가. 아, 네. 후반 34분입니다. 결국 7골이 터지고 맙니다. 지금 짜릿한 역전승. 아, 아마 김종환 감독이 오늘 승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리그 우승, 조별 우승, 조별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를 마치신 소감 직접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예, 상당히 그 소유에서 상당히 오늘 공격적으로 뭐 우리 팀을 연구도 많이 했었고 이 선으로 침투하는 이런 거는 그 전 라운드보다 상당히 좋아졌고 우리도 팀 분위기가 좀 그래도 재정이 좀 어려운 건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진 선수 오늘 컴백을 했는데 골은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그 전반기 인터리그까지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골반 쪽에 피로골절 그런 이상이 있어가지고 신경 쪽에 했었는데 뭐 많이 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 공격수로서 상당히 활약을 돋보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전범 선수 교체 카드가 완벽히 좀 맞아 떨어졌어요. 네, 투입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그렇죠. 우리 대전에서도 우리가 전범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상당히 유능한 선수였었고, 골캐터로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사지구 군사 훈련을 받고 오는 바람에 안 그래도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전범 선수를 구완전 히든카드를 쓰려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에 부응해주니까 너무 전범 선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전범 선수 조진수뿐만 아니라 오늘 선수들 활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홈 경기 시즌 이제 막바지가 됐고 방송으로 남아 양주를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시즌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그래서 우리 이 K3라는 게 상당히 그 이 훈련량이라든 이런 게 적고 또 선수가 또 적응 좀 할 정도 되면은 제대하고 나가는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고 물류화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팀 플레이를 선수들이 해주는 게 새롭게 뜯어져서 새롭게 느끼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이 지도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홈 경기에 생각보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양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부천과의 경기 또 어떻게 치를 생각인지 여쭤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양주가 그래도 이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좀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관중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고 항상 응원을 열렬히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K3이지만은 보람되고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하고의 경기는 최대한 우리 또 선수들이 복귀했고 최고의 멤버 구성해가지고 부천하고 마지막 경기를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종의미 거두셔서 플레이오프에서 양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저희 또 다시 인사를 드리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종부 감독 만나봤습니다. 형님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장완장을 쳐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최영남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네요. 가까이 모실게요. 예. 자, 인터뷰 이제 지겨울만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근데 하는 게 좋죠, 뭐. 그런가요? 네, 얼굴 많이 나가고. 그래요? 네. 오늘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어시스트 2개, 골 하나. 소감 어떤가요? 일단은 그거보다도 그냥 이겨서 중요한 게임 이제 두 경기 남아서 다 이기라는. 일단 이겨서 좋아. 일단 청주 경기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선 청주랑 지금 동률이 이제 됐습니다. 아직 승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삐죠. 승부 언제쯤 끝나나요? 뭐 다음 경기 해야지 끝나죠. 부천 경기인데 부천이 오늘 경기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양주가 일단 이겼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마 속이 좀 상해서라도 한번 양주는 한번 꼭 이겨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세요? 이제 선수들 이제 남은 이제 어떻게 됐거나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한 이제 또 두 경기에서 한 경기 이겼으니까 이제 한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온 힘 다 뽑아서 다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다. 네. 조진 선수 복귀했습니다. 콤비를 다시 찾았어요, 이제. 좀 편한가요? 어떨까요? 그래도 앞에서 많이 띄워주고 그러니까 네. 많이 기분 좋죠. 아, 또 받을 사람들이 있고 또 한다. 딴 사람들도 괜찮은데. 네. 진상이 좀 그래. 저희가 중계하다가
이 최영남 선수의 발끝은 언제든 조진 선수를 향해 있다는 걸 다른 팀들 꼭 얘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조진 선수를 향하는 패스가 좀 많았어요. 예. 복귀한 컨디션 어떻게 보이던가요? 뛰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게임 감각 같은 거는 컨트롤하는 거는 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나 활동량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또 좋은 선수니까. 맞아요. 예. 네, 그렇군요. 최종전 이제 부천 얘기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또 이긴다는 각오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들을 양주 팬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주 팬들 여기 항상 가득 채우시잖아요. 오늘 물론 좀 날씨도 안 좋고 좀 비도 와서 그랬습니다만 팬들께 마지막 홈 경기니까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요번 연도도 제가 작년에 왔거든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홈 경기 할 때마다 많은 관중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성원에 보답해야 되는데 자꾸 좀 부질하는 것 같아서 요번 연도는 이제 아직 경기가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네.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일단 양주가 3위가 될지 4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홈 경기를 한 번 더 꼭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양주를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 맞죠? 네, 그렇죠. 아직 네. 한 경기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또 축구가 공은 둥그니까요. 아, 최영남 선수 시즌 끝날 때까지 정말 멋진 활약 계속해서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계를 하는 저희로서는 이 집중력이라는 부분에서 야간 경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조명탑이 환하게 빛나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빛나는 곳이 그라운드 안쪽이니까 예, 경기에 대한 몰입도도 훨씬 더 높아질 테고요. 그 안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2012 다음 챌린저스 리그 시즌 25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양주시민구단이 홈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던 서울유나이티드를 불러드렸는데요.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결국 양주시민구단이 왜 가슴에 별을 하나 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재밌는 경기 내용이었죠? 네, 오늘 많은 골이 터지면서 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골은 많이 터졌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많이 터지고 재미없는 경기. 근데 네, 오늘은 그렇죠. 많이 터지고도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아, 서유가 잡을 뻔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앞서 나가다가 뒤지고 다시 예. 잡으려 나가다가 또 예. 뒤쳐지고 그럼.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네. 되면서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서유가 2대1로 앞서 나가다가 2대2가 되니까 다시 또 서유가 한 골 앞서 나갔거든요. 3대2가 됐었는데 네. 결국 또 막판에 두 골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아쉽게 좀 당하고 말았습니다. 양주의 저력 참 조진수 한 명의 컴백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11명 필드 11명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네. 4골을 넣으면서 네, 결국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7골을 기록한 양주네요. 포천이 80골을 넘었으니까 양주가 조금 더 따라가긴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가공할 만한 공격력 보여주면서 3골이나 허용하고도 승리를 거둔 양주였습니다. 다음 주 조금 전 포천 얘기 저희가 잠시 해드렸는데요.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포천 시민구단에 리그 최고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춘천 시민구단을 만납니다. 야 이거 전반기는 1대1로 비겼거든요. 후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최고의 창과 최고의 네. 방패가 만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그 경기의 결과도 오늘 경기처럼 네.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26라운드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 이 예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포천시민구단이 춘천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춘천이 과연 홈으로 포천을 불러들여서 통합 1위를 뺏어올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춘천이 이겨도 뺏어오긴 좀 힘든 건 분명합니다만 아마도 춘천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다음 주 경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도움 말씀 김준호 해설위원 챌린저스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